To all nations, we are TAA! What's up? Nice to meet you all. How did this collaboration with Celestis come about? 네, 일단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아는 분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고 힙합 가수 처음으로 저희 곡이 무지 올라간다는 생각에 너무 영광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Great. Why did you decide to send your music into deep space? 일단은 굉장히 엄청 큰 프로젝트라서 저희가 정말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이 뜻깊은 프로젝트에 저희가 또 참여를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주목도 해주시니까 굉장히 저희한테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번역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나 이제 다른 곳에서 온 외계인이나 저희 미래 인류가 또 저희가 이제 또 직접 참여한 노래를 듣게 된다면 정말 좀 그때는 제가 없겠지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Right. If given the opportunity, would you yourself want to go into deep space and why?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궁금해서 엄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그 넓은 우주에 인간, 사람이라는 생명체 말고 또 다른 생명체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친구가 되고 새로운 우리 팬인으로 만들고 진짜 편견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꼭 가서 개척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우주에서 이렇게 본 지구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처럼 뭔가 제가 직접 저의 눈으로 다른 행성들을 하나하나 보는 게 또 소원이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Why is it important that a K-pop song be chosen for this mission? 2023년을 포함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굉장히 K-pop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고 또 큰 영향력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기억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K-pop이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pop의 음악을 이제 넣는 미션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약간 문화 예술 그런 종합 이렇게 해서 되게 중요한 사람들의 그런 DNA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낸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음악도 거기서는 정말 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요한 요소인 음악이라는 카테고리에 저희 노래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노래가 엄청 좋기 때문에 선택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죠. 네. Yeah. Good answer. Good answer. Have you told your friends and family about this mission and what do they think about it? 제가 부모님한테 따로 말씀드린 적 없었는데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먼저 연락을 주셨거든요. 너희 노래가 우주 간다더라. 무슨 말이냐? 해가지고 제가 기사를 보내드렸어요. 어머니도 기사를 대충 보고 알게 되신 거 같더라고요. 되게 신기해하시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셨어요. Walking on the Moon is a very appropriate song for the space flight. What is the is there a central message of the song besides Walking on the Moon? 이 곡의 메시지는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과 모션들을 표현한 곡들인데요. 뭔가 이런 사랑을 대하는 저희 태도가 마치 우주에서 걷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 곡의 작사를 참여하게 됐었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런 곡들 직접 우주로 가서 남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If you had your own space time capsule, what would you send? 이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지구에 외계인이 떨어졌다. 그래서 막 과학 실험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유전자를 얻어내려고 실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의 피에 또 저희 유전자가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피를 보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저는 지구에서도 보통 뭔가 이제 자취 남기고 할때 손바닥이나 발바닥 모양을 찍어서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찍어서 그거를 이제 우주에 보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뭐 먹는 거, 자는 거 좋아졌으니까 천년 뒤에도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쓰는 화폐를 넣어놓고 보내고 싶어요.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니까요. 한국에 있는 통조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통조림, 뭐 참치 통조림이라든지 아무래도 통조림이 워낙 유효기간도 기니까 이제 외계인 분들한테 한국에서 먹는 음식을 좀 맛보여주고 싶습니다. Korean food is very good. Yes! Korean food! Thank you. 저는 저희 가족 사진을 넣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한번 넣어서 오. 보내드리고 싶어요. All good answers. Thank you. Two more questions. Next question. If someone in a distant time or civilization were to listen to your song, what do you hope they learn about TAN? 저희가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팀이란 걸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And last question, where can fans look forward to seeing you next? What is your next big project?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일본 프로모를 돌고 있어서 일본 프로모션과 프리 데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나 이런 걸로 많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해외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소다분들한테 좀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자 더 많은 공연과 프로젝트들을 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Oh, okay, great. Well, thank you, TAN. This was a great interview. I really appreciate you taking the ti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Thank you so you. much. Bye. Thank you.